마지막까지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그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마감 전략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상승세 이어가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전일 236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자리가 좀 지지를 해주니까 결국에는 좀 외국인 수급과 함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엔 달러 약세가 상대 통화국인 원화라든가 위안화의 강세를 좀 가져다 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상승세를 좀 불러일으키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좀 특징적인 수급적인 면에서는요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비차익 거래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오늘 6만 1천 원을 좀 넘어서면서 1.5% 이상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중소형 종목들은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거래 자체가 조금 메말라 있는 경우들은 있습니다만 대형주 위주로서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앞으로의 중소형주 낙수 효과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연휴 이후부터는 6만 2천 원 돌파 가능성도 좀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구성을 하실 때는 실적 위주로서의 종목들을 좀 매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도 놓여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좀 화장품주라든가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런 쪽 섹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전략 잘 저희가 새기면서 오늘 장 마무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